안녕하세요. 나에게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에게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울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울금이 보니까는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 정도 군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아이들 목대에서도 아주 바글바글하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주 요즘 성장할 때라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노제트가 참 예뻐요. 그래서 빵긋 웃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상큼하게 너무 예쁜데, 이런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포트마다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춥수철화도 가격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춥수철화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물은 이 정도는 들어져 있네요. 완전 빨갛게는 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도 묵어져야 많이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철화이기 때문에 수영 엮여져 있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철화만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철화 엮여져 있는 모습은 다 달라요. 이렇게 말발굽처럼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약간은 이제 묵어져야 이런 아이들이 약간 노릇스름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엮여져 있는 모습은 다 틀리거든요. 춥수 철화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나우이가, 이렇게 뽀얀 나우이가 또 들어와 있네요.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그래도 나우이가 어느 정도 있네요. 그리고 많이 굳혀져서 이렇게 하엽도 지면서, 이 아이들 꽃대도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도 다 올라오는데 꽃대가 참 예쁘더라고요. 꽃이 참 예쁜 아이인데, 저는 꽃이 너무 예뻐서 어느 정도 보고서 잘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이런 나우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핑크 엣지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핑크 엣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은 살짝 문가디니스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살짝 또 브레이브, 이런 아이들 좀 닮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고요. 플로리디티가 또 새로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플로리디티가 또 착한 가격으로 나왔는데요. 플로리디티가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굳혀지고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이 12,000원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삼두도 들어와져 있고요. 이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제트가 조금 크지요. 이게 포트마다 삼두가 있어도 조금씩은 이렇게 달라요. 큰 아이들도 있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 큰 노제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두도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2두,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여기에서 보니까는 약간은 이렇게 섞여져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이렇게 또 신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굳혀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살짝 굳혀진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살짝 신입은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굳혀지면서 입장수가 많아지면서 또 예쁘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이 12,000원. 겨울까지만 해도, 지금도 겨울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아이들 15,000원이 제일 착한 가격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12,000원으로 갈수록 이게 플로리디티가 가격은 다운되네요. 그래서 착한 가격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라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이 아이는 오늘 특가 세일을 해주신답니다. 제가 항상 소개해드릴 때 사라보니 슈퍼클론은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 오늘은 13,000원에 특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라보니 슈퍼클론은 그렇게 몸짓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이 빠졌다가도 가을 돼서 제일 먼저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작아요. 작으면서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랑 아이들은 지금 한 5cm, 6cm 정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오므러들어져 있으면 한 4cm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아이들 가격 오늘 1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마젤란이라는 아이 앞전에 이 아이 세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들 세일을 해주신답니다. 아드리안이라는 아이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드리안이 이번에도 나오면서 이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오른 듯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금 색감이 있는 아이들은 금인 건지 아니면 유전 인자를 받으면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섞여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아드린 안이 이렇게 물들면서 색감이 정말 예쁘게 빨갛고 진한 색으로 묵등이가 되면서 색감이 그렇게 변하던데 좀 젤리 형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보면은 거의 다이 아이들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금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런 색감들이 노제트마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2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이런 아이들은 오른 듯해요. 색감 참 특이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색감들이 조금은 특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아드리안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화춘이 아주 꽃향기를 아주 내줍니다. 옆에서 이렇게 작은 향이라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아드리안을 찍고 있는데 향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5천 원 하고요. 레인드랍은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임브리카타금도 있어요. 임브리카타금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호빗 당인이에요. 호빗 당인이 기존에 있던 아이는 가격이 12,000원. 새로 입고된 아이는 이 정도 풍성함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 하네요. 10,000원 하고요. 아리엘이 있어요. 아리엘도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아리엘이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 많이 묵혀진 아이예요. 정말 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뻐질 아이거든요. 현재는 물이 안 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 들어져 있고 끝 라인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점 찍어져 있어서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거든요. 아리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가격 착해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지금 8,000원 하거든요. 블랙탄도 있는데요. 블랙탄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블랙탄은 완전히 굳혀지면 이렇게 굳혀지나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색감이 이런 모습인데 갈수록 빨개지나 봐요. 지금 블랙탄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블랙탄도 가격은 18,000원 하고요. 나탐을 큰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얘 아이가 나탐이래요. 나탐이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 나탐이거든요. 이 나탐이 어우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탐이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드네요. 이렇게 맞대고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두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가격 10,000원이래요. 나탐이 색감이 이렇게 예쁜가 봐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예쁜 색감 나탐 이두도 있고요. 몽블랑이 요즘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몽블랑이 이렇게 예쁘거든요. 몽블랑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짧아지면서 손톱끝은 이렇게 변하고요.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을 있어요. 요즘 다른 데도 보니까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제 것도 보니까 뒤쪽으로 너무 색감이 예뻐졌는데 몽블랑이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요즘 보면 블랙탄, 레드탄 이런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앞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레드탄도 이렇게 15,000원 하거든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빨갛게 물이 들고 안쪽으로 딱 오므러들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낼 건데요. 어우, 이렇게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인데 가격은 똑같이 15,000원에 나오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왔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약간은 진주펄 같은 그런 느낌,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으로,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이 특별가를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가가 살아본 슈퍼클론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네요. 이 아이들 2만 원에 해주시는데, 이 아이만 이제 더 빨갛게 더물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상큼하고 예뻐요. 로제트도 크면서요. 피치캔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피치캔디는 이렇게 예쁜 모습이거든요. 로제트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조금은 특이하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면서는 이런 입장인데 또 겉에는 또 통통해지면서 이런 느낌의 로제트가 입장이 또 이런 느낌의 입장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플레임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이 아이는 플레임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사두로 되어져 있고 분질을 더 하는 아이들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플레임도 있고요. 달자벳이라고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2만 원. 예전에 비하면 가격 정말 착해졌는데요. 어우, 멋있어. 이렇게 멋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2만 원 해요. 요즘은 이렇게 착하게 나왔고요. 예전에는 몸값이 조금 거했죠.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 되면 너무 멋져지는 아이들이에요. 자수정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색감이 진한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자수정도 가격은 8,000원 하고요. 4종도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햇빛 받아서 이렇게 더 빨갛네요. 그늘로 가보면 약간은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아르페주라는 아이, 이 아이도 소개를 했던 아이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외두로 나와져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매직 크라운이라는 아이예요. 매직 크라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감, 일렉트라 에본이나 이런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데요. 매직 크라운.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너무 예쁘죠. 안쪽에서 보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한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육이 한 판이 되어져 있어요. 다육이 한 판. 조금씩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다한 판에 모여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에이자 가격 8,000원 하고요. 핑클 루그아 4,000원. 가격 4,000원 하고요. 얼음공주 7,000원 하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비올렛도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망졸망 다 모아놨네요. 차 엘스턴도 가격 8,000원. 이렇게 한 줄이 남아져 있고요. 모건 뷰티도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가격 6,000원에 남아져 있고요. 마가렛 금 8,000원에 남아져 있는 아이들. 여기 모듬 한 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새벽은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새벽은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져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아유, 많이 굳혀졌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굳혀져야만이 색감이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핑클로즈도 있어요. 핑클로즈라는 아이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하나 뽑아볼까요?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라인 예쁘죠? 더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2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네르파라는 아이, 이 아이들은 가격이 7,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사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더 군생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댄싱 버드라는 아이가 있어요. 댄싱 버드는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예쁘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굳혀져야 물이 들 건가 봐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뮤즐리가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뮤즐리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뮤즐리가 이렇게 3두, 여기 보면 3두, 4두로 다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가격은 13,000원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4두, 3두. 이 아이들도 외두로도 많이 나오고 군생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도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13,000원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햇빛이 비치네요. 계속 햇빛이 비치는데, 뮤즐리는 색감이 이렇게 완전 핑크가 약간 진한 핑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두가 있고요.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뮤즐리 이런 아이들 13,000원에 나와 있고요. 아르제도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히 작은 아이들도 아니고요. 근데 가격 5,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답니다. 이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꽤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달리스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달리스도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먼누를 닮았나요? 먼누도 닮은 듯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핑크색으로 나중에 물이 드는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보면 뭐 블루 서프라이즈를 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삼두, 이두,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롱기 SP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 한답니다. 롱기 SP도 보면은 농기신마하고 아마도 겹해종 같아요. 로즈하고도 닮았나요? 이렇게 농기신마하고 아무튼 겹해종 같은데 뒷모습은 이렇게 빨개요. 아마도 로즈하고 농기신마하고 그럴까요? 겹해종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뒷모습은 아주 빨갛고 이렇게 닮았어요. 닮았어. 롱기시마 닮았어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스와베 오렌스인데요. 스와베 오렌스도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자라고사 금이 계절금이죠. 이 아이들은 7,000원.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이에 황비홍 이 아이들 계절금인데요.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7,000원 하고요. 자구도 나오면서 이런 아이들 계절금으로 변해져 있고요. 테슬라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노제트가 크지는 않아요. 아직 조금 들거쳐진 아이들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한 3, 4cm 될까요? 굳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작으면서 굳혀져서 이렇게 보조개 라인이 들어갔는데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창들이 자구도 나오고 꽃대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25,000원 하고요. 풀새도 소개를 해드렸죠. 풀새도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풀새가 굳혀져야 이제 이 풀새의 모습이 나오면서 빨갛게 물들죠. 아직은 아가아가한 모습이라 초록초록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도 입성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특이하고 묵은둥이가 될수록 더 멋져지는 아이들이고요. 두들레아 속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뭐 사이즈도 적당하고 너무 괜찮네요. 이런 아이들은 3만 원 하거든요. 두들레아 아이들도 요즘은 정말 가격 착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 레드 브리티니 가격 3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100분이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뭐 이렇게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파키피덤도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파키피덤이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꽃대는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이거 좀 보세요. 정말 보얀색이에요. 보얀색. 아우, 정말 예쁘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듯 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파키피덤은 가격이 25,000원 하고요. 샤울라라는 아이예요. 샤울라도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드네요. 피멍으로 들으면서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샤울라도 이렇게 많이 키워보지는 않아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주황색으로 물이 들으면서 피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누페스트리 금도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아유, 너무 귀엽죠. 여기 끝에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도 폈네요. 아주 잔잔한 꽃이에요. 큰 꽃은 아니에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꽃도 폈는데 아, 끝에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성장을 하면서 너무 귀여워요. 이 누페스트리 금은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기 정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나울금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나울금은 완전히 굳혀지지는 않은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풍성함이 있어요. 조금 더 굳혀져야 할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